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대웅제약, 아난티, 카카오게임즈, 동양에스텍,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린플러스, 남양유업, 만두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그린플러스, 셀트리온, 만도, SK바이오사이언스, DB하이텍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인바이오, 롯데정밀화학, LG전자, 펀타매트릭스, 현대제철, 클래시스, 만두까지 올렸고요. MTN은 만도, 효성,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펀타매트릭스, 가온미디어, 미디어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특징주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도 꼽아보죠. 오늘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방송 4사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는 만도. 네, 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도 봐야죠. 네, 일단은 뭐 결국 실적 얘기죠. 일단은 실적 얘기인데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은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그 실적 그 분위기 될까요? 이런 게 전혀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우스갯소리로 연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안 난, 장에서 네, 그렇게 안 났었는데. 그러게요. 딱 지금 2분기 실적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인데 실적 분위기를 전혀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만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767억, 그러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767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 흑자 전환됐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이 좀 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 그 전주 포스코라든지 LG화학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실적 시즌 분위기가 전혀 안 난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종목 자체는 실적도 잘 나오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참 실적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건 업종 이슈라든지 시장 이슈가 그만큼 무겁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모멘텀을 해서 반전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게 되면 일단은 한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효과를 좀 톡톡히 본 것 같아요. 제네시스 모델이 전기차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내 법인, 그러니까 한국법인에 대한 효과 톡톡히 봤었고요. 하지만 뭐 또 해외 쪽을 보게 되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었지만 북미 향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완성차 부품이란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도 헬라라는 그 회사였던 합병 효과 뭐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면서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실적 효과가 2분기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끝이 나는 게 3분기 그리고 4분기 하반기 전반적으로도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월 달부터 계속 우하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실적 잘 나오고 있지만은 이 실적이라는 건 종목 이슈거든요. 그 종목 이슈 외에 이 만두라는 주가가 신경 쓰는 이슈가 종목 이슈가 아니라 업종하고 시장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네, 사실은 또 주춤하는 계기가 되지도 않았죠. 되기도 했죠.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업종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완성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도하고 현대차의 어떤 주가를 보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예. 1월 달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만만하게 우하향. 지금 만도도 그렇고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완성차가 가져야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만도도 갈 수 있다. 뭐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슈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이슈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뭐 호재, 악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 위에 업종, 업종 위에 시장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종목 이슈는 괜찮아요. 3분기, 4분기 전망은 밝지만 더 중요한 업종이란지 시장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업종 같은 경우는 완성차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해소가 돼줘야 만도도 좀 드라마틱한 그런 주가 반전? 이런 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만두 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어닝 서프라이즈 대열에 합류를 하기도 네네, 했는데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계속해서 그쵸,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자동차 섹터 쪽이 뭐 다음까지는 아닙니다만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따라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마음이 되게 표출이 되시네요. 어쨌든 뭐 주주친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만도도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가져올 그 이슈가 또 터지기를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현대차만의 문제도 아니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 기업들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도 오늘 3%대 강세 갖고 갑니다. 63,500원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좀 저항권이 되고 있는 17만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종목의 힘이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두에 시장에서 그 언급을 드렸듯 시황에서 언급을 좀 드렸듯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에서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하락 종목에서 우위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상승으로 간다는 건 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좋을 때 대비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고 종목에 대한 매수 힘도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개별 종목 장세에서 상당히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을 받는 이유는 이제 만도와 이유가 똑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순이익 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뭐 백신 생산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CMO란지 CDMO 이쪽에서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된 거고요. 이미 작년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됐지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가이던스를 좀 보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지금 노바백스 4천만 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예전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4천만 도주 수주를 받았을 때 도주를 CC에서 네. 리터로 좀 바꿔봤는데 여기에 한 제 기억에 그때 기억이 좀 맞다라면은 한 3만 리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3만 리터 그렇게 많지 않아요. 3만 리터가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어떤 쇼킹할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노바백스도 뭐 4천만 도주에서 이게 1억 도주, 2억 도주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 백신 임상도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자체 그 백신 임상이 3상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서 이게 생산이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 CMO 공장이 또 풀로 돌아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포함을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백신 이슈라든지 그리고 수두 백신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주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실적으로 매출에 폭발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을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만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네네. 의견을 주셨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실 상장 다음 날 묶인 사람들이 꽤 많으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뭐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10%대 급등력 나타내고 있고요. 뭐 흑자 전환했고 또 자체 백신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MSCI 지수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뭘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그린플러스입니다. 그린플러스고 일단은 어쨌든 그 여야 대선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차피 내년 3월 달까지 뭐 대선이 전국이 지속이 된다라면은 이제 인물에서 이제 경선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대선에도 그렇고 그 이전 대선에도 마찬가지로 이 대선 테마라는 로테이션이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그 여야 후보 모두 지금 미래 산업의 스마트팜을 지목을 했습니다. 항상 이 그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어떤 이슈는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폭우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폭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밀가루 선물 가격이 아니라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식량 같은 경우 식량 안보라는 말을 할 정도 정말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스마트팜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겁니다. 이 부분은 이상기후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 먹어야 되거든요. 먹어야 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전국 혼란 쪽으로도 혼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 대선 후보들의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부 정책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육성 정책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 통해서 2분기 실적도 좋은 호실적 그러니까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대선 정책 테마 플러스 실적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거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차트 흐름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9% 강세네요. 19,400원대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